10간짜리 있거든요. 야. 여기 다 열어주면 네. 이 산소가 서로 브러쉬로 통해서 네. 된다 네. 보시면 되고요. 차는 좀 잘 산 것 같기도 하고 잘못 산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안 해와가지고 많이 이거는 있는 그대로 내입을 했습니다. 여기까지 같이 산 거야. 바퀴스까지? 바퀴스까지 같이. 자 여러분 8화차도 도전했습니다. 10간짜리 매입을 했고요. 17년식이에요. 17년대 앞에 좀 사고 있는데 수리를 1,400만원치 완벽하게 고쳐주셨어요. 영수증 보관하고 있고요. 내가 하루차에도 잘 몰랐는데 오늘 좀 많이 배웠어요. 뭐냐면 요 부분이 이제 통인데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 10간짜리고요. 기능적인 거 알려드릴게요. 이쪽 오시면 번호 스위치 있고요. 주기가 브러쉬예요. 브러쉬 넣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저울이에요. 저울 네. 저울 할 때 여기 먹지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 먹지까지 엔터 치면 뽑아서 나와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. 이런 식으로 네, 먹지까지 해서 네. 이렇게 나오고요. 여기에 저울입니다. 네. 저울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산소통이에요. 산소통인데 이 산소통을 열고 나서 여기 보시면 10간짜리 있거든요. 야. 여기 다 열어주면 네. 이 산소가 이쪽으로 브러쉬로 통해서 네. 된다. 네. 보시면 되고요. 차는 좀 잘 산 것 같기도 하고 잘못 산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안 해와가지고 많이 이거는 있는 그대로 매입을 했습니다. 여기까지 같이 산 거야. 바퀴스까지? 바퀴스까지 같이 매입을 했고요. 17년식이고요. 제일 특장에서 만들었더라고요. 제일에서 만든 거 6.5톤을 승인했기 때문에 나중에 안 되면은 탈수를 까버리든지 아니면 카고로 구별을 하든지 하도록 할 거고요. 충사! 자, 물 빼는 거는 통마다 다 있고요. 차량 사진을 보면은 타이어 완전 깨끗하지 않습니까? 이 보면은 챔버 있죠, 챔버 쪽 싹 네. 교환을 했고요. 그러네. 8화차지만 하부가 그나마 괜찮다. 아, 맞아. 깨끗하죠. 네. 그다음에 요소수 쪽 수리 완벽하게 했어요. 1,400만 원 수리했습니다. 방지하고요. 앞 타이어 새가 들어갔고요. 그리고 블랙박스하고 이런 거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. 옵션 끝내줍니다. 골드 옵션. 네. 프리미엄 옵션이고. 그래서 차도 이제 도색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. 근데 좀 흠이 있다면 여기 보면 선바이저 있잖아요. 선바이저는 저우 차진 흠? 이거는 제가 수리를 하겠습니다. 갈아서 판매를 해보고요. 세차한 다음에 선바이저 갈고 그 다음에 하루차 매입했다는 거 영상으로 남기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